자,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쓴 서신이냐? 저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몇 년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때가 오래되었다 그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신앙과 인격이 마땅히 성장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수준이, 그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지도해주고 안내해줄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아주 기초적인 지식에 계속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째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돼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알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그 많이 아는 말씀들과 지식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양이 커지고 성인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배우지 않으면은 그 양이 뭐가 있어요? 없는데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매번 어린아이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신앙의 연조가 됐는데도 매일 자기도 초보를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되는 이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사람. 자라야 되는데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매일 어린애야. 행동하는 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 마음 아픈 거죠. 자,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죠, 여기 보면 성경에.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온갖 인간적인 거짓 교훈들에 속아서 그 신앙이 매일 요동친다 그랬어요. 요동쳐. 신앙이 좀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막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어른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요동쳐요, 신앙이. 여기 가서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요동쳐. 드라마보다 또 그 드라마 주인공 보다가 또 요동치고, 광고 보다가 또 요동치고. 네? 여기 요동한다는 말은요, 이게 바다에 배가 하나, 조그만 배가 하나 떠 있는데, 그 바다가 평평할 때는 배가 잘 가지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많은 배가 요동을 치겠죠. 그때 그 요동친다는 말.